단어가 잘 모르니까 butterflies 한 단어만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TT 두 글자는 가운데서 자른다는 음절 분리가 배웠죠. 그러면 U자가 자음으로 맞고 기본 음 1번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ER는 또 리버스 R라는 걸 우리가 배운 거죠. 그리고 T가 두 개 있을 적에 하나만 발음 난다는 원칙도 배우죠. 그러면 butter가 되지, 여기 T가 두 번 나지 않는 단어. 그 다음에 fly를 배울 적에 이렇게 되는 건데, fly가 되는 건데, 이것이 복선을 만들 적에는 Y를 I로 바꾼다. 이 I, Y가 말하자면 사이좋은 자매가지라는 걸 알파벳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I로 하고 복선을 만들 적에 I에다 S를 발아붙인 것이 아니고 E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flie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복합명사니까 여기가 강세, 제1강세, 제2강세가 있다는 원칙도 배우죠. 이게 합쳐서 만들면은 여기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명사니까 앞에 가고 뒤에 가지만은 제2강세 원단까지도 다 배우면은 butterflies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를 배우는 것까지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마가 있고 여기에 스펠링이 있고 여기에 기억의 원칙이 있어요. 배울 적에 아 butterfly 할 적에 여기에 t가 두 개가 간다는 거, 이걸 처음에 배워가지고 음절 분리해서 요거 t, er 음절이고 b, u, t 음절이라는 걸 배우면은 나중에 butterfly 쓰라고 할 적에 t자 하나만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처음 배우면 서버라 써면은 b, u, t하고 그냥 flies로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울 적에 음절 분리해서 이걸 버트로 그러나하고 똑같다. 여기는 터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배우면은 이거 배울 때 쓸 적에 아 t자가 두 개 오는 걸 알아요. 발음이 한 번밖에 안 나니까. 그럼 우리식 같으면 하나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쓰는 그런 것을 우리하고 다른 점을 차이점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복습만 훈련도 이게 y가 y로 바뀌는 훈련도 여기서 되는 거고, 우리 글자 배울 때 형제간이라 배웠으니까 그린 컬러로 해서 i, y가 자매간이라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우는다는 거,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t자 하나 빼버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 y66번이 되어가지고서 beautiful-like가 되어버려요. butterfly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도 설명해 줘야죠. t자나 없애고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가지고 beautiful-like가 되니까 모음, 모음 있고 자음 있어서 여기서 끊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에 분절할 적에, tulip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음, 모음 하면은 그 앞에서 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음, 모음 여기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eautiful-like가 되죠. 그래서 t가 두 개 있다는 원칙도 배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룰로 연결을 해가지고 배우는 것은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의미를 말할 적에는 애들 보고 요것만 뒤에서 버터 그럼 뭐냐 알아요. 노란 거 먹는 버터 우리가 버터 먹는 거 있잖아요. 플라이는 뭐냐, 파리도 있고 날아간다는 뜻도 알잖아요. 그러면 요거 버터플라이 뭐냐, 노랑나비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랑나비가 이 버터 덩어리처럼 생긴 노랑나비가, 이건 빨갛게 그랬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노랑나비가 날아간다 그러면 버터가 날아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니모닉스인데, 기억술인데, 또 실제로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뜻을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버터플라이 기억하는데 의미를 연결시키는 데도 쉬워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노란 걸 그려놓고 노란 버터를 그려놓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노랗게 이렇게 버터를 여기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비 모양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날아가는 걸 만들어주면서 버터가 이게 날개로 날아가는 데도 플라이 한다는 걸 알면은 그 이 하나에서도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 mouth 이거 배울 적에는 OTH가 이거 9번 나는 패턴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TH가 이게 내용화에서 뒤로 가면 무성음이 된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면 유성음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까지를 갔다 하더라도 ER로 붙이면 TH가 R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유성음이 되니까 뭐더 그러지 뭐더 안 그런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must 그런다는 거. 무성음이라는 거. have는 이것은 매직이니까 have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이 책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E자를 아주 가늘게 써놨어요. 이걸. 그럼 소리 내지 말아라 이게 무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무금으로 취급한다면 여기는 5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ave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는 OU니까 이게 06번 패턴 나오죠. TH는 이게 내용이니까 마우스랑 입이니까 무성음이 된다는 원칙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all 절제는 AL 플러스 자음에서 우리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A자지만 99번으로 해서 call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로 ED가 붙을 적에는 여기 E는 발음 안 한다는 거. 그래서 called가 아니라 called가 아니라 called 그런다는 거. 그 다음에 L자가 유성음이면 D자는 유성음으로 발음해야 되니까 called 유성음이 난다는 거. called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어떤 때는 D자가 T가 날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앞에가 무성음일 때. 예를 들면 ask 그러면은 K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ED를 붙이더라도 이건 무성음이고 이게 무성음이니까 asked 발음 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성음으로. 이런 원칙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E가 3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에서. 이건 안 나지만은 3번이 나올 때가 있어요. 3번이 나올 때는 여기가 말하자면은 D자로 되거나 T자로 올 적에 이때만 3번이 난다.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혀 발음 안 한다 이렇게 되죠. ED를 붙여놓더라도 이거는 D자가 왔으니까
needed 과거에 될 적에 여기는 T자가 왔으니까 united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발음 3번 음으로 발음한다는 거 그것까지 가르쳐주면은 요거 D하고 T 외에는 전부 그 앞에 ED는 발음 안 하니까 무음이니까 그런 원칙까지 가르쳐주면은 애들이 과거나 과거 분사를 읽을 때에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규칙동사를. 그리고 여기서 D하고 T는 또 유성은 무성 관계라는 거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성대를 울린 거고 이건 성대를 안 울린 거라는 거 그 원칙을 처음에 엘파드 배울 때 배웠으니까 그때 배웠지만 여기서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복잡한 룰 같이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마 어린애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아마 고등학생, 대학생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거는 동물학을 뭐 전공하는 사람 빼놓거나 그러나 애들도 이런 어려운 단어도 읽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읽느냐? 간단하죠. 우선 음절 분리를 해보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자 음절이 있습니다. 이자 음절. 그 다음에 요음절 있지 않습니까? 요음절 있어요. 그 다음에 요음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떼면은 원래 5자에 끝났으니까 8, 6번이 돼야 되겠죠. 프로그래야 되겠죠. 근데 강세가 없는 음절이니까 강세가 여가 있고 여가 없기 때문에 양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1번으로 약해진다. 롤을 배웠잖아요. 그럼 프로. 프로그래가 아니고 프로. 그 다음에 요건 5자가 S를 막으면 기본적으로 0번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요 강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C자 다음에 I자가 있어요. 그러면 C자 다음에 I자가 있으면 EIY 룰이 적용이 돼서 C자는 스 발음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S자도 스 발음 나니까 스 발음이 겹친다. 그러면은 앞에 건 뭐 발음 안 한다. 뒤에 건 발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바가 되고 이거는 시스가 돼서 바시스. 그래서 바시스 이런 발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EIY 룰 중에 C라는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기본은 배웠죠. 알파벳이 또 약해지는 거 다 배웠죠. 이렇게 하면은 바시스가 되는데 그냥 이 단어 쓰라고 읽으라 그러면은 영어를 상당히 하는 사람도 처음 나는 단어 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헤맬 겁니다. 이걸 규칙을 안 하는 애들한테는 이거 연습시킬 때도 읽을 수 있는 아이들 들어 나와요. 나오지만 못 나오더라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난다면 절대 안 틀려요. 바시스 보라 그러면 애들이 여기에 지금 S시군이 왔다는 걸 알고 여기 EIY 아이가 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바시스. 프로바시스를 가르치면 뭘 뜻을 가르쳐야 되니까 곤충은 주둥이다. 또는 코끼리인 경우에도 코도 이제 프로바시스 그럽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뭐 곤충은 주둥이가 그림이 다 있잖아요. 이제 실제 프로바시스를 가지고서 화미를 빨아들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utterflies and moths have a mouth 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입을 마우스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butterfly 입은 뭐라고 하냐면 called proboscis 그냥 proboscis라 부른다 이거야. proboscis라 부르는데 그러면 they suck up nectar 이렇게 나오거든요. proboscis가 뭐라는 얘기예요? suck up 이거 빨아들인다. 자, 이거는 이제 CK가 됐죠? 기본 음이니까 CK예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후로 막 해서 1번이랑 알 게고 they 열적에는 요 EY니까 4번에 라출이죠. 4번에 맞출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대인은 알았을 텐데, 그 다음에 TH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앞으로 갔으니까 무성음이 될 것 같은데 유성음이거든요. 왜 그러냐? 기능어니까. 이건 대명사니까. 기능어, 전치사, 대명사 이런 거, 조동사 이런 것들은 전부 기능어는 이 유성음으로 발음하게 돼 있어요. TH가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데이, 그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나이스컵, 넥타 이런 단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뭐, 넥타를 빨아들인다고 그러는데, 넥타를 왜 빨아들이느냐? 넥타도 보면은 요 C자 다음에 EIY가 뭐 스가 될 건데, T자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가 돼요. 여기는 네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 끊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터 이렇게 되니까 AR과 강세가 없기 때문에 리버스R로 약해져요. 0번이 리버스R에서 그러죠. 여기는 강세가 있고 그러니까 넥터 이렇게 되는 거죠. 넥터. 넥터는 그러면 읽는 건 간단히 해결됐잖아요. 뜻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건 영안사전에 화밀이라고 써놨어요. 화밀이라고 써놨는데 한자로 써놓으면 좋을 텐데 한자가 없어요. 어떤 사진이 가로는 있다 하더라도 안 배우면 뭘 써놓은 것도 별로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겸해서 우리는 변변에 쓰이는 꽃아자를 한자를 가르칩니다. 꽃은 이제 일종 풀이니까 풀초자 밑에다가 되라자 이거 발음이다 이게 풀로 된 것이다 그래서 꽃아자를 가르치면은 이거 배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밀자도 여기서 우리가 비밀 비밀 애들이 잘 아니까 비밀 일단 소개해주고 비밀 가운데는 반대필자가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반대필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이 이 발음 나는데 요거는 밀이다 몇 산자를 써놓으면은 빽빽할 밀자가 되지만은 여기서 여기 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 발음이 여기 와서는 이제 글자가 좀 형태가 산으로 바뀌니까 미음이 들어가서 비읍 대신에 미음이 들어가서 밀 그러는데 이거 똑같은 건 두 개 다 밀이에요. 밀인데 이거는 몇 산자가 있고 이거는 벌레 충자가 있어요. 이게 벌레 충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꿀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꿀밀이. 그리고 여기서는 빽빽할 밀이 된단 말이야. 산에 빽빽하게 소나무가 서 있던 장거를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빽빽할 밀이 되고 요거는 꿀밀이 된다는 게 의미를 가지고 프로 가르치면 한자도 이와 같은 내가 영어를 가르친 프로스타식으로 한자를 프로스타화 해가지고서 프로스타서 프로스타 이렇게 만들어 가르치면요. 음하고 뜻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은 한자 배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자 한글 배우기도 쉽단 말을 하는데 그건 그럴 수 있고 일단 배워놓고 나면은 굉장히 이용에 편리하고 많은 조어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넥타는 뭐냐? 그러면은 꽃에서 넥타를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달콤한 그 액체예요. 꽃이 들어있는. 꽃이 만들어내는 달콤한 액체예요. 그럼 그것이 꿀이냐? 그거 갖고 이제 꿀이 되려고 그러면, 예? 복밀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나비가 가지고 가서 이제 벌통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한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넥타는 재료고 여기서 이 넥타가 나중에 가서는 한이가 된다. 한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넥타 별적 한이를 알았으면 다행이고 예? 한이를 알고 있는 한이의 재료가 넥타고 그건 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나비나 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의를 배울 적에는 여기서 이제 오자가 0번이 돼야 되는데 1번으로 읽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세가 있고 서드룰이다 그걸 가르쳐주면 돼요. 오자는 86번이나 기본음 0번인데 제3의 규칙으로 1번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강세가 없으니까 EY 같으면 42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음이 약해져 가지고 2번이 돼서 허니 이렇게 돼요. 그럼 꿀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꿀이 되는 거죠. 넥타가 꿀이 되는 거죠. 화밀의 밀자도 이제 꿀밀자입니다만 꽃에 있는 밀이라는 얘기는 꿀이라는 것은 꽃이 꿀을 만들 재료를 만들어내는 액체인데 달콤한 액체 그거죠. 그 성분이 돼가지고 화니를 만든다. 이런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